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에서 바이러스 면역학을 연구하고 있는 안광석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바이러스 알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목말라 하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러스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식을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바이러스는 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뭐 조류 인플루엔자다 혹은 돼지 독감이다 혹은 바이러스는 여러 재난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야말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 바이러스 많이 아는 듯이 생각하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가짜 뉴스와 혹은 필요 이상의 불안과 공포에 저희가 휩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좀더 이해를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SARS, 지카,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지구에 위협으로 다가온 그러한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코로나 19이 아마 종식이 곧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인간을 이로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출현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과학 잡지를 보고 혹은 또 상상하는 걸 즐겼어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경험을 했겠지만, 인류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게 될까? 이러한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 대해서 막 생각도 해보고, 마침 유명한 과학 다큐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2012년도에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한 10가지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저히 에이, 설마 저게 일어나겠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저 1위에서 10위에서 두 가지가 오늘 말씀드리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1위가 새로운 바이러스 생산의 위협, 합성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위험한 바이러스를 실험실 수준에서도 법이 허용하고 필요에 의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위험한 천연두 바이러스라든가 또 다른 위협이 되는 바이러스를 우리 뭐 일반 대학교 실험실 수준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유에서 6위에 올라 있는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인데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저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저런 화산 대폭발, 기후 재앙, 핵 전쟁, 뭐 우주의 거대한 폭발들이 올라 있었는데 제 생애에 저 중에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잘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의 삶과 우리 신체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무수한 바이러스가 많지만 대부분은 우리 몸에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도 않고 또 우리 몸에 감염되지도 않습니다. 일부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만 감염할 수 있고 또 우리 가끔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한번 숫자로 보면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구상에 많이 있을까? 바이러스는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보다 천배큰 세균도 우리 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겠어요? 전자현미경으로나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자현미경으로만 볼수 있는 크기의 바이러스를 지구에 사는 모든 바이러스 총 중량을 합해보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 총 중량의 3배나 됩니다. 또한 우리 보통 건강한 사람도 평균 약 90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이 바이러스 수는 우리 인간 세포인 30조보다 100배가 더 많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바이러스의 길이를 머리꼬리의 이러한 길이로 일렬로 연결한다면 무려 2억 광년의 길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도 엄청나서 저는 뭐 2억 년이 아닙니다. 2억 광년 그 정도로 바이러스는 많다는 거죠.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바이러스는
우리 지구가 45억 년 전에 탄생했고 30억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포유동물, 어떤 동물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바이러스는 세균과 함께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고작 200년 전입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에 감염을 해요. 동물, 식물, 미생물, 모든 것에. 또한 우리 인간은 우리는 매일 바이러스를 섭취 혹은 흡입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을 드셨겠지만 그 식물, 모든 물체에는 다 바이러스가 묻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 인간 유전체의 45%는 사실은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지난 200년 동안 우리 몸을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우리 몸의 유전체에 남겨놓고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45%나 된다는 얘기죠. 자,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을 감염하지도 않고 뚜렷한 증상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 이들의 잘못된 만남이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즉, 동물과 인간이 만나면 어떤 경우에 종 간의 장벽이 파괴됨으로써 인수 공통 감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수 공통 감염의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킨 것은 오늘날 글로벌화, 하루면 지구 반대국까지 갈수 있는 교통망의 발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인수 공통 전염병은 돌았습니다. 뭐 독성이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19보다 훨씬 강한 것도 있었고 또 약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됐던 것은 대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그 지역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코로나19처럼 24시간 만에 다른 지구 반대편 브라질까지도 뭐 충분히 갈수 있는 것이죠. 자, 과거에 팬데믹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대유행병은 인류사에서 제1의 살인자였었습니다. 돌아보면 14세기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약 1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한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작게는 5천만 명, 많게는 1억 명이 사망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 당시 한국에서도 이 스페인 인플루엔자 때문에 1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인구가 약 1700만 명이니까 인구의 1%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천연두 인플루엔자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지만 이상한 이름이 스페인 인플루엔자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사실 저것은 스페인으로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한때는 WHO에 저 이름을 공식적으로 삭제될 것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발생한 지역 국가 이름을 이제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저것을 멍해를 쓰게 된 계기는 저 간단합니다. 저 당시가 1차 세계대전인데 유럽에서 유일하게 스페인이 중립을 선언하고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전국에서는 언론이 통제됐죠. 그런데 스페인까지 병이 번져서 온 겁니다. 저 스페인 인플루엔자는 미국에서 발생했던 건데 참전하면서 번졌고 그런데 스페인은 언론이 통제가 되지 않았고 스페인에서 계속 이런 바이러스 뉴스를 뽑아내는 이게 자동적으로는 스페인 인플루엔자가 된 것이죠. 자, 현재 및 가까운 미래에도 이와 같은 팬데믹 바이러스들이 오고 있는데요. 저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흑사병과 결핵 이건 제가 좀 파란색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것은 사실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저거는 세균에 의한 그러한 감염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사실 우리 지구상에 가장 위험한 병원체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얘기하는데 얘들은 이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도움이 되고 말씀드리면 세균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하나의 세포로서 스스로 독립증식이 가능하고 또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결핵, 콜레라, 탄저병, 폐렴, 부균 이것들이 다 세균이 되겠고요. 바이러스는 세균 크기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절대적으로 기생하는 그런 패러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듣지 않고 코로나, 에이즈, 간염,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제가 최근에 이 자리오 문헌정보조사차 한번 인터넷에서 저 패러사이트를 쳐봤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당연히 페로자이트 치면은 기생충 같은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정말 우리 해충, 촌충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송강호 영화가 구글 사이트에도 제일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송강호 거기에 기텐의 가족 페로자이트와 비교를 해보면 이 바이러스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절대적인 최고 수의 페로자이트가 되겠습니다. 기텐의 가족은 적어도 퇴근은 자기네 집에 가서 저기서 잡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아예 기고조차 우리 몸 세포 속에서 살고 세포 속에 증식하고 먹고 자고 다 이곳에서 사는 것이죠. 자, 그러나 둘 다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유전 물질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대로 새끼를 치면서 내려갈 수 있다.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 세균들의 감염병 치사율을 보시면 광견병은 이 바이러스인데요. 약 거의 100%의 치사율을 보입니다. 현재까지 광견병 바이러스에 옮기면 거의 100% 사망한다는 얘기죠. 쭉 나와서 에볼라, 에이즈. 그래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약 5.7%의 세계적인 그런 치사율을 보이고 있고요. 스페인 인플루엔자는 2.5%.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는 약 0.1% 내외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저, 패스트, 결핵은 세균이고 나머지는 다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질병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퀴즈인데요. 오늘 1, 내일은 0 또는 1이 될 수 있다. 오늘 1인데 내일은 0, 10, 100, 1000이 될 수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당연히 강연과 관련이 있을 테니까 답은 위에 것은 일반 질환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래는 바로 감염성 질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일반 질환인 암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한 명의 환자지만 내일은 회복이 되거나 불행히도 사망이 되면 0 또는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이면 1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감염성 질환은 오늘 한 명이 내일 천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것입니다. 감염성 질환은 아까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한번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출현과 재출현을 반복합니다. 약간만 자기가 변종 상태로 들어오면 또다시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오늘 코로나19가 올해 창궐한 것이 몇 년 후에 조금 변종이 되면 또다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새롭게 출현한 게 있고 코로나19도 여기 속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바이러스들이 약 15년 전부터 계속 뭐 출현과 재출현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감염성 질환의 출현, 재출현을 반복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나는 미생물 자체가 원인입니다. 다른 원인은 우리 인간이 초래함으로써 빚어진 일입니다. 미생물은 계속 스스로가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자기를 증식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적응과 변화가 함께하고요. 최근에서 인간이 감염해서 인간의 감수성이 변화가 되죠. 즉 평균 수명이 길며들여서 노화가 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곤 합니다. 옛날엔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었으니까 그런 위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한 도시화와 인구 밀집, 여행과 무역의 세계화, 열악한 가축 사육 조건,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 지구 기후 변화에 의해서 미생물들이 출현과 재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자꾸 한번 또 드리고 싶은데, 자, 위에 여덟 가지 중에서 감염성 질환의 심각성을 가장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바로 이전에 힌트를 드린 적도 있는데, 네, 여러분 기대했듯이 바로 4번입니다. 여행과 무역의 세계화가 오늘날 이런 팬데믹의 심각성을 증폭시킨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쥐에만 해도 약 137종의 바이러스, 설치류에 180여 종의 바이러스가 있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니파, 광견병, 에볼라 바이러스들이 모두 박쥐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박쥐에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 60종이 더 있다는 것. 지금 천상갑에 의한 지금 코로나19, 그 다음 낙타 감염에 의한 메르스, 그 다음 사양고양이 감염에 의한 사르스가 세계에 왔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박쥐와 설치류가 신종 바이러스의 원상이 될까? 첫 번째, 이들의 광범위한 서식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극만 빼놓고 이두 포유류는 모두 삽니다. 지구상에 약 포유류가 5천 종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포유류가 박쥐가 25%를 차지합니다. 박쥐만 해도 천 종이 된다는 넘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설치류가 포유류의 50%를 차지해요. 얘들은 모두 포유류로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개구리도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들이 인간의 인수 공통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낮아요. 왜? 환경 온도의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포유류들은 여러 가지 체온 조건 이런 게 사람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감염이 쉽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박쥐는 작은 설치류, 보통 쥐는 평균 잘해야 2년을 삽니다. 근데 박쥐는 똑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살수 있어요. 보통 수명은 그 생명체의 몸무게에 비례합니다. 그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또한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 범위가 넓죠. 또한 동물 같은데 밀집하게 서식되어 있어서 자기들끼리 계속 바이러스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혼잡한 상황입니다. 또한 박쥐류와 설치류는 근데 왜 병이 안 걸리느냐? 우리 사람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외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강력한 면역 반응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이 잘 작동하면 치료가 되는데 오히려 면역 작동이 과하게 작동되면 오히려 이게 우리의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쥐와 설치류에서는 저 많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그냥 박쥐 같은 경우에는 137종의 바이러스를 안고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서로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 것이죠. 바이러스는 그럼 우리 몸에 어디로 들어오는가? 자, 우리 인체는 하나의 튜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입에서, 코에서 이어져서 식도, 기도, 지나서 창자를 지나고 결국 항문으로 이어지는 관이 하나의 튜브입니다. 이 튜브가 모두 바이러스가 감염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피부는 천연 바이러스의 장벽입니다. 피부에서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항균, 선천 면역 물질이 피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손 같은 데서는 바이러스를 살살 발라놔도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에볼라 바이러스, 예를 들면 에이즈 바이러스를 여기다가 발라놔도 우리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일로 침투할 수 없고요. 근데 호흡기는 우리가 공기 호흡량이 매번 약 5리터씩 공기를 교환하면 하루에 얼마나 많이 교환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호흡기가 가장 제일의 감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는데요. 첫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선천 면역 반응이 작동됩니다. 바이러스 들어오자마자 인터페론들이 분비됨으로써 바이러스를 더 퍼뜨리지 못하게 하고 또 자연 살해세포가 있어서 바이러스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선천 면역이 감당을 못하고 이어서 후천성 면역이 발달해서 항체와 킬러 T세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후천성 면역이 활성화되려면 약 시간이 2인 3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게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염증 반응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염증 반응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병원체가 우리 피부에 이렇게 찔려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이 가까운 혈관에 그 신호를 주게 돼서 혈관에서 혈관이 벌어지면서 혈액들이 일부 빠져나옵니다. 피부 밑으로. 그러면 이 피부 밑이 부은 거죠, 이렇게. 불어나고, 그 다음에 이르다가 혈액 속에 있던 물질들이 면역 성분, 백혈구나 혈장 성분들이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발열 물질도 빠져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염증이 일어날 이러한 상태에서는 보통 여기가 붉어지고 또한 발열이 일어나고 또한 여기가 붓고 통증이 생기는데 통증이 왜 그러냐. 이것이 부으면 자동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주변의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염증이 생기면 온도가 따스하게 높아지는가? 이거는 우리가 그 병원체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1도가 높아졌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금은 1도가 높아지면 사실은 아마 공항도 통과 못합니다. 불쾌하지만 1도가 높아지면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발열은 하나의 천연 면역 작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가벼운 감기에 의해서 열이 난다면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니 해열제를 먹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폐렴을 일으키느냐. 사실 폐렴이라는 것은 폐에 염증이 생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은 기저질환 사망률 1위입니다. 결국엔 다른 병원으로 우리가 입원을 했지만 마지막에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이 폐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인은 바로 세균이 될 수 있고 바이러스, 곰팡이, 먼지, 석탄가루, 담배 연기도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세균성 폐렴만 항생제 치료 가능한 것이죠. 지금 보시겠지만 폐렴이 되면은 아까 염증 반응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혈장 가벼운 데서 물이 빠져나온다고 했습니다. 혈장이. 바로 물이 빠져나옵니다. 우리 폐포에 이 폐포가 숨을 호흡을 내고 수축 팽창을 거듭하는 곳인데요. 저렇게 물이 차버리면 호흡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곤란으로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이러스는 숙주의 면역에 대응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진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군은 바로 코로나19, SARS, MERS, 인플루엔자들은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 얘들은 숙주가 사람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얘들이 복제를 해서 이 사람을 탈출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하는 전략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는 간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면역 반응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얘들은 다른 사람 빠져나간다기보다도 물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주 전략이 일단 숨고 보는 겁니다. 그 숙주 안에서. 그래서 계속 평생 동안 숨어 있으면서 그 사람의 면역이 약해질 때만 잠깐 나와서 증식을 딱 하고 또 숨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이걸 만성감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전자를 급성감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인플루엔자들은 어차피 몸속에서 들어오면 보통은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감염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치명적인 염증 반응만 없다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가게 돼 있어요. 일주일이면.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방역에 정부에서도 2주간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왜 그럼 하필이면 2주간이냐. 그러니까 최대로 잡았을 때도 2주간이면 모든 바이러스가 몸에서 나간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2주간 자가격리를 요청하는 게 되겠죠. 자,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개발은 어떤 것이냐. 아까 같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혹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표면에 여기를 못 들어가도록 항체를 만들게 하는 그런 예방용 백신입니다. 이 방법이고요. 이러한 급성 감염 바이러스가 일단 세포 안에 들어가면 일단 예방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방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들어간 바이러스를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놈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 작용하는 시간 창도 매우 좁고요. 여기에 우리가 급성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꽤 어려운 건데요. 그래도 충분히 희망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기존에 우리가 항체를 유도하는 그런 백신보다는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 간단히 증식을 대나오는 이 과정들 이 증식 과정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급성감염 바이러스의 치료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만성감염 바이러스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지금은 거의 완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급성 간염 바이러스도 충분한 유사한 대비책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바이러스 예방 혹은 치료제 개발에 장애 요인도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 매개자가 모호하다. 어떤 게 중간 매개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박쥐인 것은 이미 우리가 메르스 SARS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러한 중간 숙주들은 증상이 없어요. 뭐가 겉으로 나타나는 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다 RNA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에는 유전체를 DNA를 가지고 있느냐. DNA는 두 가닥으로 꼬이는 거죠.
근데 한 가닥이 RNA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DNA 바이러스는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러나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변이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RNA 바이러스인데요. 매년 백신 주사를 맞으라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신종 바이러스 출현 예측이 매우 어렵다. 또한 개발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다. 그러니까 올해 백신을 개발해서 내년에 또다시 쓸 수 있고 비축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경제성이 타산이 맞아서 민간 기업 체급에 들어와서 개발을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만능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인플루엔자에 우리가 매번 맞지 말고 어느 해에 어떤 변종이 들어와도 작동하는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자 이런 제창으로 WHO와 여러 미국들이 주도해서 20년 전부터 만능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큰 진전이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 RNA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도전인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구글에서는 COVID-19,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논문에서 보면 SARS-CoV-2 이렇게 불러요. 혼동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히 코로나19. 자, 종종 이 바이러스 세균의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병 이름과 공식적인 병원체 이름을 다르게 짓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일반 대중은 혼동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에이즈 하면 에이즈가 바이러스가 아니고 질병 이름입니다. 이걸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HIV 바이러스고요. 또한 홍역은 질병 이름입니다. 미즐즈고요. 이것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루베올라라고 합니다. 루베올라, 이 전문가가 아니면 저게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보통 우리 지금 적어도 2m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하는데 그래 바이러스가 얼마나 나가길래 2m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로 호흡기 바이러스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주로 이렇게 저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재채기, 기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상대자랑 대화할 때가 가장 적은 양이 나가죠. 서건서건 이렇게. 그 다음에 기침. 제가 이 정도가 기침이 되겠네요. 재채기는 뭐 이거보다 더 큰 분출 양으로 내뿜기 때문에 그만큼 나오는 바이러스가 양이 많습니다. 바이러스 종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증상 상태에 따라서 한 번에 나오는 바이러스의 수는 다릅니다. 기침할 때 약 3,000개에서 4,000개의 비말이 방출이 됩니다. 또한 한 개의 비말에 100에서 많게는 10만 바이러스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 크게는 10만 바이러스 입자가 들어있으니 이 감염력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얼마나 공기 중에서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이 비말 자체가 에어로솔 형태로서 공기 중에서 3시간을 생존할 수 있다. 혹은 종이 판지에서는 24시간을 살 수 있고 플라스틱 강철. 여러분, 플라스틱 강철 하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바로 핸드폰이 저렇습니다. 여기에서는 2, 3일간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을 비롯해서 피부에서는 약 5분간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피부 자체는 항바이러스, 항균 물질을 분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서는 5분밖에 생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염시킬 수 있는 우리 최소 감염량이라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오늘 어디 거리를 가는데 말이야. 저쪽에 나는 거리 두기를 하고 가는데 저쪽 사람이 기침을 한번 하는 거야. 아, 나 혹시 감염이 안 됐을까? 이런 의심을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한 입자만 들어와도 감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량 이상 100 입자가 들어와야 감염되는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바이러스 종류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최소 감염량, 이거를 우리는 MID,
최소 감염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를 흡입해야 감염이 될까?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의 나이, 건강 상태, 그 다음에 그 전 이 사람이 바이러스 이전 감염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바이러스의 요인인데요. 바이러스가 병독성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또한 바이러스가, 이건 이제 패스지 넘버를 제가 쓰겠습니다. 이걸 우리말 표현하기 별 좋은 방법이 없어요. 패스지 넘버는 뭐냐? 바이러스는 보통 지금 첫 번째 사람을 감염시키고 두 번째 사람을 감염시키고 이 사람이 또 감염시키고 이걸 한 패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바이러스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 패스지 수가 얼만큼 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최소 감염량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감염량이 약 3,000 바이러스 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SARS 바이러스 같은 경우 2009년에 왔던 것은 500 바이러스 입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보통 바이러스가 우리의 1.5m 이내에서 큰 비말로 떨어지면 그것이 감염되면 최소한 500개는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00 입자는. 그래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또 하나 과학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논란과 논쟁이 되는 것이 과연 코로나19가 공기 전파가 되느냐 아느냐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떤 감염자가 이에 기침제체의 대화에서 이걸 비말을 뿜었습니다. 어떨 때는 뭐 5만 빈개의 비말이 나옵니다. 그런 비말은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옵니다. 보통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들은 1미터 이내에 중력에 의해서 자유 낙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분에 떨어지죠. 그런데 워낙 작은 입자들은, 나올 때부터 작은 입자는 순식간에 증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말이 이렇게 작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비말핵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게 에어로졸로서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태생이 여기서부터 나올 때 작은 입자였거든요. 이 얘기는 그만큼 거리가 멀고 작고 멀리 갔다는 얘기는 바이러스도 적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나 여기 10m 밖에 있는데 나 감염이 됐어. 이러면 사실은 그건 공기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WHO에서는 공식적으로 비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거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기 전파에 의한 감염체는 홍역, 천연두, 수두, 결핵균, 뇌종뿐입니다. 이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역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알므로써 아하, 제가 이따 말씀드린 마스크에 의한 비말 보호가 얼마나 그런데 보호될 건가, 이런 데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낙하로 떨어졌다 한 그러한 비말들도 2, 3일 동안 무기물 물체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저는 차례대로 첫째 환경의 요인, 그 다음에 인간 행동 요인, 숙주 면역 건강 상태, 그리고 바이러스 자체의 고유 성격, 이거에 대해 차례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경인데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로 들어오기 위해서 표면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바이러스에 있는 외피막, 그 다음에 외피단백질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얘들이 불안정해서 이 표면으로 잘 들어올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겠죠. 또한 습도인데 보통 낮은 습도 25% 정도 이하에서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전파가 증가된다고 그러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바로 건조한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가 비말 입자가 쉽게 증발이 됨으로써 비말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멀리 날아가고 이것이 바이러스 전파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한테 있는 요인입니다. 즉 건조해지면 이 기도에 있는 상피세포, 여기 섬유세포가 대개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괴되고. 또한 이 상피세포에는 섬모가 있어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밖에서 들어오면 바이러스 먼지 입자를 계속 바깥으로 내보내려 섬모 운동을 합니다.
이 섬모운동이 습도가 낮아지면 원활하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습도가 낮으면 비교적 전파가 잘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통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온과 고습, 높은 습도면 무조건 좋은 거냐? 물론 바이러스 억제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가 30도, 습도 80도에서는 바이러스 억제에 이런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을 실내에서 이 정도면은 여러분 매우 불쾌해서 살기 불편할 비현실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습도, 바이러스, 살상력을 우리가 중간에서 타협해 보니까 약 습도가 40%에서 60% 정도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억제되는 조건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사람의 사는 조건도 망치지 않으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환경에서 환기입니다. 환기 요건이 온도 습도보다 더 중요한 요인인데요. 아까 제가 최소 감염량은 바이러스 농도와 노출 시간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환기를 시키면 밀폐등을 환기를 시키면 바이러스 입자가 누적되는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자가 적더라도 오래 그 방에 머무르면 우린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바이러스 노출 시간 짧더라도 바이러스 농도가 높으면 그런 거 둘 다 조건이 되면 더 감염이 쉽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외부의 공기가 아무리 나쁠지라도 환기는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와 같이 워킹 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매우 현명한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제 여름 같은 다가오면 에어컨과 선풍기에 의해서 밀폐된 곳이지요. 여러분의 아파트에서 문을 열지 않고 공기를 강제 재선을 하면 오히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이러스 입자마저 공중으로 에어로졸로서 부양시키는 일이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얼굴을 만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자기는 지난 10일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만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역시 정치인입니다. 자, 그래서 호주에서 한 학자가 이런 호주 대학생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0분에 무의식적으로 무려 23차례를 자기 얼굴 어딘가를 만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4번, 코, 눈 같은 3차례 이런 식으로 만지고 있더라고요. 자, 또 하나 핸드폰은 요즘 필수 불가결한 그런 물품이고 심지어 24시간 여러분들이 몸에 안고 사는 그러한 물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만지다 보면 공기 중에 노출되고 이것이 얼마나 병원체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했고 마침 3년 전에 저희 생명과학부의 한 대학원생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즉,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에 페트리 디쉬가 있습니다. 보통 이 페트리 디쉬는 여기에 우리가 바이러스를 혹은 세균을 키우는 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핸드폰을 페트리 디쉬에 이렇게 딱 찍고 나서 이걸 24시간 동안 배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여기에서 하얗고 노랗게 보이는 원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세균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크게 덕지름 묻어있는 이것은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균이겠죠.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 일반 시민이 이렇게 우리 대학원생은 병원체 종사자 환자도 아니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사해보니 병원 종사자의 38%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요. 95% 핸드폰에서 세균이 검출됩니다. 자, 스마트폰은 변기보다 7배 더 더럽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작가의 소설을 읽다 보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신을 만들어 종교의 노예, 국가를 만들어 권력의 노예, 돈을 만들어 황금의 노예가 되었다. 거기다가 네 번째로 핸드폰을 만들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다. 저 굉장히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다섯 번째로 핸드폰을 만들어
병원체의 노예가 되었다. 자, 인간 행동조 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중에서 마스크 착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과 동서양의 이 문화적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모든 나라들은 마스크 착용에 여러 가지 거리낌이 없습니다. 딱 예방 차원에서 다 하죠. 그런데 미국, 북미 지역, 그다음 유럽 지역들은 마스크 착용에 인색합니다. 어떤 말까지 하느냐면 마스크는 병든 사람들만이 착용한다. 혹은 비사회성의 징표다. 이렇게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의 25%가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겁니다. 근데 25%는 그런 사람들에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나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 마스크조차도 KF 시리즈는 말도 두말할 거 없고요. 면 마스크마저도 당연히 비말 차단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비말이 1m 이내에 큰 입자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가령 마스크를 저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경우에는 비말이 큰 게 있으면 이격에 부딪혀서 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소? 바이러스가 한 마리로 뭐 100마리 들어오는 거 아니야? 100입자? 그러나 어떠한 마스크도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K99도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확률의 경우입니다. 마스크를 했을 경우에는 확률을 대폭을 낮출 수 있어요. 대폭적으로. 만약 100% 감염이라면 이것을 10% 낮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스크를 사용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꼈습니다. 꼈는데 마스크가 아깝다고 이것을 이렇게 집어넣고 잠시 어디 가는 순간에 내 호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어디든지 사람들 나타나면 다시 이렇게 꺼내더라고. 꺼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저 하루 종일 양을 끼고 다녔었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병원체가 여기에 포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통 우리가 이런 데 묻으면 보통 2일 동안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손으로 다시 이렇게 구겨놓고 만지고 다시 또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감염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어떤 질이 좋고 나쁜 걸 사용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스크를 한번 썼으면 그 다음에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면 마스크를 매일 쓰고 매일 빠는 게 KF99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노약자가 각종 질환에 더 특히 취약한가? 보통 우리가 폐렴 이런 게 와도 노약자가 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노화가 되면은 면역 활성도가 당연히 떨어집니다. 젊은이들보다. 또한 노화가 되면 이 폐를 이루고 있는 폐포, 기도세포들이 탄력이 감소하고 여기에 염증이 증가합니다. 또 세포도 노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면역력이 약하고 좀 하더라도 누구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대응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약하든 강하든. 그런데 문제는 이미 바이러스와 반응을 끝낸 다음에는 염증 반응을 스톱해야 됩니다.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 멈추는 제어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염증이 약해서가 아니고 염증이 과도하게 일어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노화가 돼서 면역이 약해지면 그러한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노약자가 일반적으로 특히 호흡기 질환 같은데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우리 이슈가 바이러스가 전파력과 치명성입니다. 바이러스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잖아요. 전파력이 강하면 치명성은 떨어진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지식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는 기도 상부, 사르스는 중간, 인플루엔자는 좀 깊숙이 감염을 합니다. 부위가, 감염 부위가 달라요. 즉 감염 부위가 얕을수록 여기서 세포에서 증식을 했을 때 우리가 H 살짝만 해도 이 압력에서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럼 전파는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러면 증상은 여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덜합니다. 이거는 이치가 맞죠.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를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19는 SARS보다 치명적인 것 같고요.
메르스보다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연구 결과도 조만간 나오겠지만 이 코로나19가 어디에 감염되는가, 이것은 하나의 숙제거리이고 흥미로운 사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을 통상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 집단 면역, 집단 면역 많이 듣습니다. 자, 집단 면역이 무엇인가 한 번만 설명드리죠. 자, 대부분이 우리가 면역이 안 돼 있었다. 왜? 코로나19를 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5천만 중에서 코로나19에 면역되어 있는 사람이 4,990만 명 안 돼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이 사람들 어쩌다가 모르지만 해외여행 이미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면 면역이 생겼다고 봅시다. 초록색은, 초록색 사람은. 근데 감염자가 나타났어요. 이러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빠른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차로 감염된 사람들이 완전히 확산을 시키는 불쏘시개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다 몸져 눕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이 군 면역이 돼 있다. 즉 예방접종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서 노란, 초록색 사람들이 대부분 면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감염이 된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바로 이 주변 사람만 감염시키겠죠. 이 주변에 있는 초록 사람들은 하나의 블랙홀로서 작용을 합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이제 퍼져나왔잖아요. 일주일 여기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들어간 바이러스는 이게 블랙홀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면역이 안 되는데도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서 자기는 건강하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제 우리 대학생 면역학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그중에 한 학생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요, 사실 백신 접종하는 거 돈도 들고 그 주사바늘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 옆에 친구들 맞게 하고 자기만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다, 네 얘기가. 근데 너 평생 그렇게 살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게 남에게 한번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사는 거. 그러면 나의 접종이 어떻게 타인에게 도움이 될까? 바로 이런 집단 면역 개념입니다.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줄여주죠. 또한 노약자, 임산부, 수술 환자들은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유럽 여러 나라 혹은 미국도 집단 면역에 맡긴다고 했었습니다. 영국, 스웨덴, 미국도 사실은 거기에 맡긴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맡긴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발생 얼마 되지 않아서 영국은 집단 면역 완패를 선언했습니다. 스웨덴도 최근에 그랬고요. 자, 집단 면역이 작동되려면 그 인구의 5, 60%가 감염이 될 때 작동이 됩니다. 물론 30%만 면역이 돼도 확산성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보수적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집단 면역이 된다면 세계 인구가 76억 명이면 45억 명이 60%에 해당됩니다. 4월 7일 현재 확진자 134만 명, 사망자 7만 4천, 치사율은 5.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치사율이 1.8%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만큼만 사망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얼마가 사망할까? 즉 8,100만 명이 사망을 해야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집단 면역에 의존한다면. 지금이 21세기에 사는데 우리가 19세기도 아닙니다. 우리 8,100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집단 면역에 맡긴다는 것은 작동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국가의 그러한 책무, 유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좀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건 잘 알아요. 항생제는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대. 왜 그럴까? 이 세균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세균은 우리 몸에는 없는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세균은 세포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빨간. 근데 우리 사람의 세포는 세포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학자들은 이 세균을 파괴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사람은 안 다칩니다. 세균만은. 바로 그게 페니실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바이러스는 그냥 유전체 RNA를 둘러싼 단백질 껍데기입니다. 모든 증식을 우리 사람 세포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약을 개발했다고 했으면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도 잡는 게 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래서 항생제는 바이러스에게 늦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바이러스는 반드시 세포 내부에서 증식을 합니다. 세포 내부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은 우리 세포 밖에 살아요. 몸에서. 우리 몸의 내부도 뜯어보면 세포가 있고 세포 사이사이를 여러 가지 액체 혹은 혈액이 거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항생제,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죠. 이 항생제 물질들은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항생제는 이 세포 속에서 기거하거나 증식하는 여기에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같이 이와 같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항생제는 세균에만 작동하려면 바이러스에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조만간 또 이러한 팬데믹이 올 건 자명한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제가 크게 한번 네 가지로 이것을 구분을 해봤어요. 정부, 산업, 보건의료, 학연산, 연구에 대해서 해봤는데 정부에서는 이 상시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겠다.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식품, 보건, 질병관리본부죠. 질병관리본부에 20년 전부터 이렇게 접촉도 해오고 일도 해왔습니다만은 올해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의 대처 능력은 굉장히 잘 훈련되고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거에 올 거에서 도상훈련 이런 것을 다 해놓은 상대 덕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역 지금 모범국가로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 컨트롤 프로토콜을 더욱 잘 공고히 하고 또한 정부에서는 이런 재난 대비에 대한 비용, 역학연구, 의료체계 연구, 그 다음에 이러한 생산기술,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에 다쳐올 팬데믹인 투자 비용이 낮다고 해서 여기에 대처를 게을리했다가는 정말 크게 아주 나라의 그 운명이 흔들릴 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판단해 보면 이 정부 측면과 그 다음에 진단기술 개발 우리가 그동안 바이오벤처가 많이 만들어졌었죠. 근데 바이오벤처에서 그동안 우리가 정부에서 쏟아놓은 돈이 얼마인지 내놓은 게 뭐가 있냐 많이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바로 이와 계속 길러냈던 것들이 축적이 돼서 우리가 세계적인 진단기술도 선점하고 많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조금 이 의료계의 역학연구 시스템, 정말 바이러스가 나왔으면 이게 어디서 왔고 이게 어떻게 병이 연구되고 이러한 연구, 또한 뭐 저는 이 부류에 속하는데요. 병원체에 대한 기초연구, 중개연구, 이 분야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이긴 합니다. 이게 팬데믹이 왔다고 해서 자, 너들 왜 기초연구 빨리 해봐. 이게 1년 만에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범정부적인 원헬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즉 단기간에 발병 원인과 치료법 개발까지 가능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하고 이것이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런 예를 든다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 거기서 저희가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는 미국의 질병관리 CDC죠. CDC에서는 생물안전등급 4등급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3등급입니다. 등급 4자가 높을수록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4등급이면 최고의 등급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4등급에 속합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의 혹시 올 줄 모를 걸 대비해서 CDC의 모든 4등급 시설과 의료 인력을 다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난 50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하는데 딱 이 사람들이 약 7, 8년 전에 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했을 때 미국 의료진 조사팀이 거기에 가 있다가 걸렸습니다. 몇 명이. 근데 이 사람들을 고스란히 들여다가 CDC에서 완치시켜서 내보냈어요. 이게 유일한 치료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난 50년 동안 그런 아무 환자가 수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했다는 것은 저희가 그것만은 좀 본받을 만합니다. 마스크 안 쓰는 것은 본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끝으로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바이러스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정복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인류의 노력으로 박멸한 바이러스는 단 1종입니다. 바이러스가 적어도 뭐 1만 종 이상 넘겠죠. 바이러스 단 1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77년에 WHO는 드디어 이 바이러스는 이제 없어졌다고 선언한 게 바로 천연두 바이러스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바이러스에서 인류의 노력으로 없앤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철학적은 아니더라도 지구생의 생명체는 모두 지난 39억 년간의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개체들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본능 욕구가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도, 세균도. 아까 세균 바이러스는 30억 년 전에 왔다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역설적입니다만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스스로 멸망한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지구상 어느 지역에서는 정말 위험한 바이러스, 치사율 100%인 바이러스들이 많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왜? 그 바이러스 독성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10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더 이상 퍼지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는 진화적으로 그러한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들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바이러스들은 사실 본능은 가능하면 숙주와 공존하려고 진화한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변종 바이러스는 우리가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정복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정말 불행한 시나리오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인류 멸망 10가지 시나리오 일어나지 않을 거로 믿지만 정말 그런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돼도 바이러스와 세균은 죽지 않을 겁니다. 물론 포유류 동물은 쉽게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과 바이러스의 상호 공존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바이러스.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었단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라든지 특성 이것들이 우리가 좀 더 바이러스에 좀 더 알고 내가 어떻게 한 바이러스를 서로 피해가면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